제가 84년도에 복수면사무소에서 공무원 생활을 다시 시작했고요. 이후에 금산군청, 그 다음에 충남도청, 그 다음에 중앙경제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또 다시 금산군청,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남도청에서 이제 농정국장으로 정년을 6년이나 남긴 상태에서 명예퇴임을 하고 금산군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일을 해보자 하고 굳은 결심을 하고 내려왔는데 지금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만 아직 희망을 이루지 못하고 또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저 박범인은 공무원 같지가 않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뭐 바람직한 말씀인지 아니면 좀 부정적인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일을 맡으면 그 일의 완수를 위해서 열정을 다한다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열정을 다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공무원 같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근무할 때는 제가 그 국제업무과에서 국제계약심사를 오래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필요한 기술을 외국에서 들여올 때 이게 우리나라 법에 위배되는 조항은 없는가 하는 이것을 심사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국제적인 감각 또 국제적인 그 경제의 그 감각을 많이 익혔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엄청난 그 사회적 관심을 가졌는데 그 재벌 정책을 그 총괄하는 데가 공정거래위원회잖아요.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취급하는 법이 공정거래법입니다. 이 공정거래법 5차 개정은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큰 일이었었는데 그 일을 제가 그 실무자로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8년도에 그 당시 군수님께서 고향을 위해서 한번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5번을 저한테 권유를 해주셔서 제가 그 사실 처음에는 내려올 마음이 없었는데 지방에서 시작해서 중앙에 가서 자리 잡고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방에 내려온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가족들도 많이 반대하고 하셨는데 그 군수님께서 5번이나 저를 찾아오셔서 고향을 위해서 일을 좀 해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제 생각을 접고 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첫 번째 한 일이 삼성경제연구소라고 하는 당시에 최고의 대한민국 싱크탱크였습니다. 거기를 설득을 해서 우리 금산군이 참 어렵게 됐는데 우리 금산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5개년 경제 사회 발전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삼성경제연구소가 승낙을 하고 1년 동안 그 금산군 발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금산이 정말 잃어버린 고향을 위한 사람,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칭찬을 보내면서 많은 분들을 금산에 모시고 왔어요. 그러면서 금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약칭으로 금사모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우리 금산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매일 보시다시피 하실 거예요. 금산 다락원이라고 있죠. 그 사업을 제가 2000년도에 맡아서 2006년까지 6년 동안 한 자리에서 설계에서부터 완공까지 실무를 제가 총괄을 했습니다. 7개 중앙부처라든지 국영 기업체에 12개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하고 났더니 OECD 어느 국가도 이러한 사업을 한 적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거기에 문예회관 들어가 있죠. 보건소 들어가 있죠. 문화원 들어가 있죠. 수영장 들어가 있죠. 체육관 들어가 있죠.
노인 복지회관 들어가 있죠. 청소년 수련관 들어가 있죠. 여성회관 들어가 있죠. 농민회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을 하나로 모으는데 정말 힘은 들었지만 끝나고 나니까 이 사업이 정말 모범 사례라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는 그런 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금산인삼축제를 맡아서 했는데요. 금산인삼축제가 전국의 축제로는 최초로 전국 최우수축제 5연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을 총괄을 했었는데요. 그 다섯 번의 최우수 축제 중에 네 번을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형 문화관광 축제로서의 위상을 굳혔고요. 또 이것이 계기가 돼서 신대평 충남 도지사께서 2006년도에 금산의 세계 인삼 엑스포를 개최하시겠다는 이런 그 계기를 좀 만들어드리고 했죠. 그래서 나중에 2006년도 엑스포도 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었죠. 또 기억나는 일은 2005년도에 그 열악한 여건 속에서 충남 도민체전을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시하고 금산군하고 유치전이 붙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사회를 보고 있는 우리 장인창, 우리 사무장님인데요. 사무장님이 그 체육계에 근무를 할 때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우리는 몇백억 들어가는 스탠드 있는 운동장 못 짓습니다. 대신 우리가 10억 국비로 따서 잔디로 스탠드를 만들어서 운동장 만들겠습니다. 다른 데에서 4억 들어가는 성화대, 금산의 특징을 살려서 2천만 원짜리 돌탑 성화를 만들겠습니다. 다른 데는 알루미늄 성화봉을 만들어서 쓰는데 우리 금산은 인삼약초의 고장이기 때문에 인삼약초 줄기를 묶어서 인삼약초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성화봉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시더니처럼 많은 학생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금산이 자랑하는 300명의 매머드 농학대를 동원해서 매스게임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약초로 만든 요리를 가지고 선수단을 음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금산하면 충청남도에서 정말 군사가 약한 지역이다. 얕보는 데가 많다. 그런데 이렇게 군사가 약한 우리 금산군에서 도민체전을 성공 개최한다면 다른 군 지역도 금산이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이렇게 하면서 도민체전을 개최한다는 의지를 가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충청남도 체육의 저변이 넓어지고 체육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 금산군에 유치권을 주십시오 하고 호소를 드렸는데 그것이 통해서 2005년도에 금산에서 충청남도 도민체전이 개최됐고 끝난 후에는 지역적인 특색을 가장 잘 살린 도민체전이었다는 칭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여러분들 그 드라마 상도라고 기억하세요? 네. 그 다음에 드라마 대장금이라고 기억하세요? 네. 그 두 드라마의 오픈 세트장을 금산에다 만들었어요. 여기 우리 박금조 전 그 수산센터 대표님 계시지만 그때 그 돈은 얼마 들이지 않았지만 그 세트장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상도 세트장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에 20만 명의 관광객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해방 이후에 최고의 인삼 경기를 맞았다는 말씀까지 들었거든요. 이렇게 그 금산에 또 문화와 예술이 결합되는 이런 세트장 유치를 통해서 또 지역산업 발전의 어떤 계기를 만들었던 이런 기억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최우상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이완구 지사님께서 충청남도 차원에서 인삼산업을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인삼 산업팀을 만드셨어요. 그때 제가 일본에 잠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들어와서 이 일을 좀 맡아달라 해서 제가 일본에서 공부를 중단하고 들어와서 그 팀장을 맡았는데요. 이때 제가 그 전문기관에 용역을 드리지 않고 우리 직원들끼리 충청남도 인삼산업종합발전계획을 만들었습니다. 타이틀이 국품제세입니다. 국품제세라는 것은 나라의 명품. 우리 인삼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나라의 명품이잖아요. 그 나라의 명품으로 제세, 세상을 제압한다. 그런 야심찬 이런 뜻을 가지고 충청남도 인삼산업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했고 뭐 농식품부와 같은 이런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충남의 인삼산업 또 좁게는 우리 금산산업의 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 데도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당시 민선 5기 그 충청남도의 최고 역점 시책이 삼농혁신사업이었습니다. 삼농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 농촌, 농민 세 개의 농자를 따서 삼농혁신이라고 붙였는데 그러니까 잘 사는 농촌, 그렇죠? 잘 사는 농촌을 만들어보자고 하는 이런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을 제가 2년 동안 실무총괄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마을 만들기, 도농 교류, 인재의 육성 이러한 그 다섯 개의 타이틀을 가지고 정말로 그 우리 최우상 위원장님이 당시에 우리 삼농혁신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정말 그 도정의 최고 역점 시책을 추진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고요. 그러한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들을 때 대단히 그 마음이 좀 흡족한 이런 그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 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좋은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 하면 제 기억으로는 정말 정말 자랑스러운 고장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195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60, 70년대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때 우리 금산은 해방 이후에 이명신 여사님, 유진산 총재님, 길재호 사업총장님과 같은 정말 걸출한 정치적인 거목들이 우리 지역에도 배출이 되면서 정치적으로도 전국적으로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이런 자랑스러운 지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인삼하면 말할 것도 없죠. 뭐 인삼 때문에 전국의 군단위 중에서는 대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하는 뭐 이런 그 자랑스러운 이런 기록도 남겼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 경제적으로도 어느 지역보다도 정말 좋은 이런 금산이었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정말 아쉽게도 30년 이내에 소멸될 수 있는 지역, 소멸 위험 지역으로 내몰리는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잘했던 금산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매력적인 금산이라는 캐치프레이스를 내걸고 이번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늘리려면 어떻게 되죠? 인근에 도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품격 높고 쾌적한 주거공간, 거기는 뭐 아파트도 포함되고 단독주택도 포함되겠죠. 이러한 주거단지를 많이 만들어서 도시민들을 좀 유입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 가정들이 지금 도시로 떠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육 때문에 떠나가는 금산이 아니라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금산이 될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 여건을 만드는데 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금산을 떠나지 않고 또 오히려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금산으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삼약초를 잘 활용해서 건강 힐링타운을 조성하고요. 그 다음에 첨단 바이오 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금산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인구를 단 한 명이라도 늘릴 수 있는 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